예, 네비 영업사고요. 선정리할 때 이 테이프를 막 졸라 막 감고 막 개지랄 병들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GPS 안테나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여기다가 막 달아놓고 이렇게 개돼지 모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개돼지 작업이에요. 이 개돼지 같이 작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웬만하면 안 보이게 숨겨, 여기다 숨겨야 되는 거 밀착 작업을 해야지. 이렇게 이러면은 뭐 작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은 지저분하잖아. 차라리 넣어버리는 게 낫지, 안 보이게. 이런 개돼지는 되지 맙시다. 일하면서 제발 최선을 다하자. 먹같이 일하지 말자. 최선을 다하자. 손님한테 친절하지 말자. 일만 잘하자. 일만 잘하면 돼. 아, 막 개찐따들 막 그 자체 일하는 이게 뭐야 이게. 그러니까 블랙박스 후방박스 형님이 항상 그러잖아. 뒤로 빼라고. 그때만은 뒤로 빼라니까 앞으로 다 빼버렸어. 와, 앞에 다 뭉친 거야. 이게 블랙박스 배선이야 이게. 나머지야 뭐 샤크 배선? 응? 그리고 이제 뭐 저런 어? 샤크 배선 뭐 또 하나는 뭐 저거겠지? 저 후방 배선인데 이거 세상에 블랙박스를 앞에 다 끌어왔어 이렇게. 와, 무식하다 진짜. 그러니까 이게 좀 분배를 할 줄 알아야 돼. 여기다 뽑아놓던가 여기다 좀 분배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? 응? 응? 한쪽으로 밀어놓으면 잠깐만. 아, 개돼지 작업이 된다 결국에는. 썬팅이 안 되겠어요. 칼로 다 긁어내겠습니다. 다 긁어내버려야지. 예, 개돼지 작업 다시 하겠습니다. 작업을 새 차를 만들어드려야지. 그럼 안 되고 새 차는 오케이 오바고. 이렇게 봐봐 이거. 아,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, 네, 늘 얘기하죠 여러분. 내비 작업할 때 요 뒤로 빼라고. 뒤로 이렇게, 응? 안 보이게, 응? 뒤로 빼라고. 앞으로 빼지 말고, 어? 그리고 멀티버스를 왜 여기로 빼냐? 돌았냐? 응? 돌았니? 아휴, 씨발. 어? 이렇게라면 되니? 아, 또 얘도 존나게 묶어놨네. 이거 봐봐. 잘라버릴 거예요. 잘라버릴 겁니다. 이걸로 묶어놓으면 안 돼. 잘 꺼내 또. 차량 배선 끊으면 차 시동 안 걸리거나 차에서 오작동을 하면 안 되니까. 잘해야 돼. 일할 때. 사람을 안 쓰는 게 혼자 쓰는 게 제일 편해. 사실 더 버는 게 나아. 결국에는 직원들 월급 벌어주는 거야 내가. 그걸 모르지. 응? 결국에는 뭐 한다는 소리가 뭐 사장이 갑질 횡포한다는 둥. 아휴, 지랄들하고 자빠졌어요. 사장이 무슨 갑질 횡포하냐? 직원들이 갑질 횡포하지. 직원들이 안 나오고 그러잖아. 그게 갑질 횡포. 늦게 나오고 안 나오고. 전에는 우리 집 직원이 사장 길들인다고 12시에 기어나오더라고. 어? 새끼들. 뭐 바로 잘라버리는 거지 뭐 그런 새끼들은. 어? 더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. 바로 잘라버려야지. 고마움을 못 느끼는 놈들은 바로 잘라버려야 돼. 사장을 길들이려고 그래? 어? 뭐 소대장 길들이기니? 자, 이렇게 뽑아놓고 이제 다 이제 싹 걷어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테이프를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얘잖아. 적재적소에, 어? 적재적소에다가, 어? 응? 우리가 저기, 우리 뭐라 그래, 그거를 뭐라 그래, 군대용으로 저거, 어? 응? 전술 전략, 이런 거 있잖아. 전략에 강해야지. 저 전술 전략에. 어, 대충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. 요건 이제 트립. 트립 품번입니다. 예. 뭐 다 걷어낼 거예요. 예. 쌍놈과 싹 다 걷어내고 작업 다시 할 겁니다. 오늘 이거는 오늘 차량은 노바고요. 노바가 뭐냐? 여기 크롬 들어가 있고 워낙 이 차가 못생겨갖고 앞에 디자인을 새로 개선한 거야. 삼성 회오리 마크
삼성 회오리막을 집어넣고 차를 더 날렵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SM5 껍데기 씌운 것 같아. 좋아요 되게. 난 나름대로 좋던데 이거. 누가 이거 진짜 튜닝샵에서 요런 거 몰딩 이거 이거를 크롬 대신에 피아노 블랙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. 아니면 전부 다 레드로 하던가. SM7 노바 LPG 후방 카메라 잘 달아놨어. 이렇게 다른 거야. 이 개돼지들이 여다 다니까 문제. 여다 다니면 또 뭐야 또. 여다 다니면 또 뭐고. 여다 달면 반바밖에 안 보이고. 여다 달아도 여다 달면 좀 이쁘긴 한데 이것도 개돼지고 이렇게 다 여기다가.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 개돼지들이. 작업을 잘해야지. 이렇게 테이프를 막 감았다고 세상에 친절하다는 거 뭔 개. 야 봐봐 다 클리 도로 풀리잖아. 뭔 개돼지들이 뭐 테이프 감았다고 뭐 사장님 친절하세요. 야, 다 풀리잖아 결국에는 다 개돼지들아. 테이프 감았다고 친절하냐? 입에다 확 가. 야 테이프 우리 집 와봐. 내가 더 감아줄게 내가. 아유 개돼지들. 테이프 감았다고 친절하대. 그럼 테이프 안 감으면 나는 불친절한 거네. 에휴 또라이 새끼들. 테이프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얼만큼 많이 숨겨서 안 보이게 짱박아놓냐가 중요한 거예요. 아이 개돼지들 진짜 씨. 테이프 감았다고 친절하다는 건 뭔 개소리냐? 그럼 테이프 안 감으면 불친절한 거니? 테이프 감았다고 좋다고 해 개돼지들. 봐봐 얘 봐라 계속 감던가 차라리. 여긴 또 감추다 여긴 또 감다 말았어 여기는. 아 여긴 또 안 감았잖아. 눈에 보인 데만 살짝 감아놓고. 이게 쇼라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잖아. 절대로 그래서 개돼지들 되지 말라고 내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늘 속지 말아라 제발. 어? 사람은 사람 새끼는 형제가 아니 형제도 속이고 마누라도 속이고 가족도 다 속이는 세상이고 아들이 아빠 등쳐먹고 어? 아빠가 내빼는 그런 세상인데 남을 어떻게 믿냐? 난 가족도 안 믿는데 내 운명이라 생각하는 거야. 데스티니. 내 운명의 모든 건 인생은 내 운명이다. 알았어? 운명을 거스르지 마. 모든 건 내 운명이야. 다 내 탓이야.